임씨 집안의 제삿날. 첩이라고 홀대하더니 제삿밥은 저한테 얻어자시네요. 말순아. 예, 마니. 왜 제사상에 술이 없어? 어서 술 가져오거라. 술이요? 아씨, 어떡할까요? 술 가져올까요? 그걸 왜 얘한테 물어? 네가 시켰니? 나 무시하라고? 아, 어머니, 복비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. 그지, 복비야? 우리 가문에서는 술 대신 차를 올립니다. 가문? 끈 떨어진 뒤웅박 신세에 첫판테 얹혀 살면서 가문? 그럼 왜 이리 소란스럽습니까? 그 서자가 어쩔 감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야? 아들이라고는 우리 어연이 하나입니다. 서방님께서도 아들 절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? 우리 가문에 그런 법도는 없습니다. 당장 내려가지 못할까? 예. 제삿날을 맞아 복비의 숙부 임덕산이 찾아왔다. 현감을 지닌 복비의 아버지는 2년 전 세상을 떠났다. 어려서 어머니를 여윈 복비는 아버지의 사망 후 서모인 소근 그리고 이복 오빠 어연과 함께 지내왔다. 복비, 나 좀 잠깐 보자. 예, 숙부님. 어연이 모자하고 지내느라고 불편한 게 많았겠구나. 아닙니다. 심려 마십시오, 숙부님. 권이 내라. 예? 가풍 있는 만석근 집안의 장손인데 흠이 하나 있다면 자식이 하나 있다는 게. 숙부님. 그 혼사가 성사되면 얻으실 거라도 있으십니까? 뭐요? 그렇지 않고서야 귀한 조카 딸을 후처로 보내려 하실 리 없지 싶어서요. 아니 지금 말 다 하셨어. 복비의 혼사는 제 소관입니다. 짝을 지어줘도 제가 지어줄 것이니 관여치 마십시오. 참... 네 뜻은 어떠하냐?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.